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산화 규소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이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조기가 아니라, 주조소? 주조소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주개를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루미늄 주개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3개를 논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분당 240개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분당 360개가 나와요. 그쵸? 360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3개를 논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쪽으로 연결하죠. 야, 너 나와봐. 이쪽으로. 이쪽 보시죠? 녹색 선이 위로 뜬 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분배기를 설치해서 위로. 위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와서 이산화 규소가 들어가고 그쵸? 이산화 규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뛰어 넘어가야 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되겠죠? 일자로 연결되게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주조소를 놓고 여기죠? 여기다 놓고 왼쪽, 오른쪽하고 연결되게끔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자로 연결될 거고 여기다가 모듈을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은 240%가 50% 증가되게 되면은 120이 되기 때문에 36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율이 맞아떨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쪽에서 이산화 규소가 들어오게끔 하면 되겠죠. 그냥 지금은 예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하는 것보다 연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양 옆으로 딱 연결하면은 됩니다. 1대1 비율이 되는 거예요. 모듈을 하나 넣게 되면은. 그쵸? 360개. 그쵸? 360. 1대1 비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놓는 거지, 이거. 이걸 놓고, 이거 따로 할게요. 따로, 이렇게. 물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분당하게 이게 1200.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분당 6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30분이면 가득 찬단, 아니, 20분이면 가득 찬단 얘기잖아요. 20분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해결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거. 아, 이거. 아니, 고정 좀 하게 해주지, 좀. 아니,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됐죠? 주개는 이제 이 상태에서 끝난 거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2개가 끝난 거예요, 2개가. 2개가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알루미늄 시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루미늄 시트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벨트, 5단계 벨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완벽하게 이제 끝나가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좀 문제되는 게, 물도 이제 됐어요. 여기서 이제 20분마다 와가지고, 물 이렇게 버려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이산화 규소가 문제예요. 이산화 규소가 가득 차게 되면은, 시설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 규소를, 싱크로 연결해서 그냥 이산화 규소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분석가 살 때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바뀐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요. 전기 연결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 내려 꽂아. 그러면 이제 이 이산화 규소는 무조건적으로 싱크로 통해서 포인트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멈출 일이 없어요. 여기도 그쵸? 절대로 멈출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산화 규소는 여기서 100%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완벽하죠? 다음에 할 때는 옆에다가 싱크를 하나 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썸 싱크를 놓고 이산화 규소가 완전히 다 없애버리도록. 여기 지금 구리가 오느라 그래요. 구리. 이게 지금 구리를 가져오고 있어서 구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고, 구리가 지금 쌓여가지고 멈춘 시스템이 멈춘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시커매서 안 보이네. 시커매서. 여기 코크스 보이시죠? 시커매가지고 안 보여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완결했고요. 여기는 이제 물,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고, 1대1 비율 될 거고요. 가끔씩 와서 물 파이프를 눌러줘야 되고, 이게 진짜 불편해요. 아, 이거 자동화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고정하게끔. 자, 그런 거좀 만들어주지. 여러분도 아마 하시면은 펴고야 아주 귀찮아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주조소를 놓고 알루미늄 두 개가 아니라 조립기를 놓고 이제 알루미늄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거를 만들어야 이제 방호복을 만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썸 싱크가 있기 때문에, 어썸 샵이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판을 만드는 과정이 사라지고 바로 방호복을 만들어서 우라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리가 필요해요. 구리. 왜? 방금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 엥 이거죠.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계, 그리고 보세요. 구리 주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알루미늄 주계가 지금 240개씩 나오고 있죠. 120개, 120개 해서 240개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주계가 분당 240개가 나오고 있어요. 양쪽으로. 자, 그런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구리가 어디 있니? 저쪽에 있을걸요? 500, 300. 구리가 저기 있죠. 저기 지금 에임 쪽 보시면은 여기 있어. 이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저쪽 거를 이용하느냐, 둘중 하나인데요. 400, 500m고 300m고. 뭘 이용하죠? 이거 이용하죠, 이거. 이쪽 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m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기 쉽습니다. 여기가 북쪽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북쪽 스타팅 포인트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대부분의 자원들이 순수예요. 이쪽도 그래도 석영이 순수고 그렇긴 한데 석탄 구하는 게 처음에 조금 여기 첫쪽에 다섯 개가 있긴 해요. 근데 좀 그닥 좋은 건 없어요. 보통밖에 없고 순수 하나 있고 해서 별론데 웬만한 건 다 여기에 지금 자원이 모여있긴 해요. 저쪽 오일도 있잖아요. 오일? 오일도 있고 여기 지금 석철 자원이 순수가 4개 있고요. 이쪽에 석회석 있고요. 괜찮죠 여기도? 그리고 여기에 구리. 구리도 2개 있는데요. 이게 순수 노드예요. 순수.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 부시고 하나 야 일로와 됐죠? 뭐 이제 부시고 뭐 순수 여기 순수죠 순수 정말 좋아요. 근데 북쪽 숲보다는 저기 데저트 있죠 데저트 제가 시작한 이 포인트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3개 채굴기 3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채굴기 3를 저희는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아, 야, 철판. 미쳐버리겠네. 철판 안 가져왔네요. 또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철판을 안 가져왔냐. 철판을 가져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를 다 가져왔고요 이제 첫쪽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기도 연결을 해야 돼요. 전기를 연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놓게 되면은 이걸 채굴기 마크 3를 놓는 것만으로 480개가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다가 모두를 3개 넣게 되면은 일단 1200개까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벨트 속도가 아무리 해봐야 78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굳이 780개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거를 마크 벨트 4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야야. 쭉 가져가면 되고요. 전기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너무 길다고? 여기는 될까요? 못했다. 됐네. 왜 그래? 가면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차피 대충대충 가면 돼요. 어떻게?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게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야 바닥이 너무 가파라? 오구요 이쪽으로 오고 이쪽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니? 어이구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베개를 하나 놓고 놓고요 여기다가 올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의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 이쪽 와서 다시 연결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면은 돼요. 자 일로와 비켜 이쪽으로 와서 됐죠? 뭐다 어떻게 해서든 가기만 하면 된다. 여기다 지을 거예요. 여기다 그 석영 있죠? 석영 옆에다가 구리를 지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거에서 해도 아무 때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는 영상 후회하는 거 싫어서 왜 저쪽에서 가져왔을까 뭐 그런 들어와서 여기 다 왔죠? 여기 놓고 여기서 전기 연결 딱딱 됐죠? 생산이 될 거예요. 생산되어서 올 거고요.
여기도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죠. 여기다 놓고, 예, 이쪽. 예, 컴온. 누르고, 다섯 개면 되잖아요, 다섯 개. 그리고, 아이고, 세이브. 이쪽이 좀 걸리니까요. 걸리니까 좀 앞으로 나와서 옆에 안 걸릴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다섯 개면 되잖아요. 다섯 개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칸씩이면 되기 때문에 쭉 좀 안 걸릴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고. 깔끔하게 없애주고요. 이쪽에서 벨트가 컴온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오 9.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기다가 분배기를 놓고 양 옆으로 재련기 생산 대련기를 놔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구리 주게 만들고 이게 콘크리트도 해야 돼요. 여기다 병합기 놓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기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위로 올리면 되고요. 위로 올릴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은 바닥에다 이렇게 하나 설치한 다음에서 연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리면서 해야 되지 여기다가 바로 그렇죠? 여기다 바로 전신주는 설치를 못해요. 이렇게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올려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하면 되고요. 전기 아주 넘쳐나죠. 전기 걱정은 정말 이제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됐습니다.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총 480개가 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8개씩 재련기를 쭉 놓고 토대도 놓고 그때 이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8개씩 자 완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240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240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6, 4, 24잖아요. 지금 알루미늄 2개가 그쵸? 나오기 때문에 240개가 나오기 때문에 6, 4, 24 이 기계를 4개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구리 2개가 45, 90개죠. 구리 2개 90개만 있으면 돼요. 22.5 곱하기 4를 하면 48, 5, 4, 20, 90개죠. 보세요. 이제 여기서 오 보세요. 벌써 가득 찼죠. 자, 이제 이쪽에서 4개 오메 야 오메 4개 이제 그 만들면 되는데요. 야,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여기다가 아마 이거까지도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알클레이드 시트 야야야 정도만 와도 알클레이드 시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콘크리트가 부족한데요. 야 제발 그러지 마. 엥 진짜. 아 콘크리트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있어야 될 텐데. 있을 거예요. 없나? 다 가져왔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야, 제발.
제발. 이게 좀 이렇게 걸리나요? 콘크리트가 없네요. 그럼 본진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멀어요. 멀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보리끼를 이제 4개를 놔야 돼요. 보리끼 4개를 놔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이제 이쪽에다가 그쵸? 이쪽으로 분배기가 놓고 하나, 둘. 이쪽으로 보면은 되겠죠? 두칸 띄었나? 여기다가 그쵸? 놓고 그러면은 벨트너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조립기를 놓으면 돼요. 여기서 맞춰서 잘 맞춰서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한 칸인가? 한 칸인가요? 여기서 하나인가요? 뭐 하나구나. 하나죠. 자,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했고요. 여기 들어가면, 벨트도 여기다가 알클레이드 시트를 만들면은 끝납니다. 자, 이제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재료 가져왔고요. 멋있죠? 오, 그냥 안개 끼어가지고 멋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4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립기 4개, 둘, 셋, 넷. 됐죠? 동력 모듈이 많으면은 이렇게 동력 모듈을 2개씩 넣어서 굳이 4대를 안 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빼고 모듈이 많다 싶으면은 이렇게 와도 됩니다. 왜? 이 전기가 많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야 전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쭉 연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모듈도 많다 싶으면은 모듈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맵을 순회 공연 쭉 하고 나면은 그 모듈도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하고 연결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120개. 여기 120개. 아, 1대1로 연결해도 되겠구나. 동력 모두 넣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1대1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사이사이에다가 쭉 넣어주면서 쭉 여기다 모듈 하나 넣고 여기다 2개 넣고 하면은 쭉 1대1로 쭉쭉쭉쭉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비율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업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해서 알클레이드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쿠폰으로 살 필요 없죠. 이걸로 이제 벨트로 바꿔도 돼요. 지금, 이게 지금 4번으로 바꾸고요. 3번으로 바꾸면은 이제 끝난 거죠. 이거 조금만 기다려도 어마어마하게 쌓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도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때문에 보세요. 분당 60이에요. 분당 120이고 분당 120은 생각해보세요. 120 곱하기 1시간이면 6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7200개가 쌓여요. 1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만큼 대량화가 됐다라는 거고 그쵸? 1시간만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도 7,000개. 여기가 지금 꽉 찹니다. 보세요. 막쭉 쌓이는 거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예, 이거 포장된 산업용 빔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죠, 이제. 1시간 기다리면 7,000개. 자, 이렇게 해서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정말 오래 걸리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스킵한다. 어떻게? 어썸샵으로. 쿠폰으로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원자로를 할수 있다라는 게 어썸샵이 그만큼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보모터 있죠? 터보모터. 이거 보세요. 히트싱크 만들어야 되죠? 이제 우선 제어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선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MAM이라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석영인가요? 이거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알클레이드 알루미늄 시트가 필요하고 수정 발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수정 발전기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제조기로 만듭니다. 이거 저 수정 발전기 무시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런데 수정 발진기 보시면 보세요. 석영 수정, 그다음에 케이블, 보강대 철판, 여기서 철, 구리, 석영, 구리, 그다음에 철 하나 갖고 와서 여기서 수정 발진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진짜 복잡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싹 없애고 터보 모터를 뭘로 만든다? 어썸 샵 쿠폰으로 만든다. 사기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뭐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이제 알클레이드 시트 끝났고 히트싱크 만들어야 되고요. 수정 발진기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걸 합쳐서 무선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무선 제어 장치랑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또 터보 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히트싱크, 무선 제어 장치, 모터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고무까지, 고무는 저기 있고요. 여기 있죠, 이거 고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터보 모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수정 발진기 100개 정도는 쿠폰으로 산 다음에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여기 있죠? 100개. 100개 주죠. 100개 주니까 쿠폰 4개로 100개를 산 다음에 이거 기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죠. 기술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무슨 제어 장치를 만들죠? 자, 아니면 어차피 수정 발진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것도 괜찮고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